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 41페이지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제는 안 풀어보셨죠? 우선 41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반 절차라는 걸 우리가 잠깐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1번에는 기초조사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43페이지에 주민 의견 청취라 해서 아마 공람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주민 의견 청취는 공청이 아니면 공람 절차인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는 공청회의고 나머지 행정계획 수립 시에는 공람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3번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라 해서 결정권자를 잠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양가로 이번에는 결정 절차를 해서 1번 협의란 말과 옆에 페이지 심의란 말을 보실 수 있고 50페이지 보시게 되면 고시 열람이란 말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보시는 게 국토계획법인데 이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한 일정한 계획을 수립하고 저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집행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집행과 관련된 직전 계획이 있다고 하면 집행계획이라 하고 얘를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에는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하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있는데 국토종합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지 집행계획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을 집행하고자 한다면 지금은 중앙집권시대가 아니라 지방분권시대이기 때문에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를 대상으로 한 국가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했다고 하면 대한민국에는 한 22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22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 동안 한번 둘러보게 된다고 하면 아마 한 개 지자체에 한번 하루 왔다 갔을 겁니다. 그때 수립한 국가계획은 우리 세종시에 적합한 계획이겠습니까? 좀 부족한 계획이겠습니까? 약간 포괄적이고 또는 대충 만들어 놓은 계획이 될 겁니다. 그걸 바로 우리 세종시에 접목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계획에서 제시하는 방향에 적합한 우리 세종시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계획에 적합하다 판단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을 수립한 자는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기억나시겠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일단 들어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세종시를 2030년까지 인구 80만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그러한 계획이 국가계획에 적합한 것으로 승인받게 되면 우리 세종시에 지금 당장 필요한 개발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개발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에 지금 당면된 개발사업이 있다고 하면 아마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하철 연장 사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 연장 사업을 지금 당장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함으로써 지하철을 만들게 됩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이게 공법이 원래 그렇습니다. 공법이 원래 그렇다 생각해 주십시오. 어차피 진도는 빨리 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첫 번째, 여기 도시군을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라 표현하고 특광시군과 같은 말이 도시군입니다. 저 특광시군에 학교를 만들거나 도로를 만들거나 지하철을 만들거나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 사업과 관련되어 수립하게 되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 개발, 정비, 보전과 같은 말을 뭐라 한다? 집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집행하기 직전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네, 진도대로 하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쳐다보지 말아주십시오. 표정 보면 모른다는 느낌은 와닿지만 그냥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집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총 6가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지정 변경과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그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게 되는데 그 도시군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도시군이라 표현하고 지난주까지 하셨습니다. 안 했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예외적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을 생략하는 경우는 없지만 우리 세종시장이 인접한 천안이나 대전을 대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는 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공부하셨던 공법의 학습 목표는 대상과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은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각종 행정 계획을 보통 수립한다라는 말 쓰게 되는데 저 수립과 같은 말이 입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입안하는 것을 확정 짓는 것을 승인 또는 결정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은 방향만 잡아주는 행정계획인 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구속력 있는 계획과 구속력 없는 계획을 구분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에서는 입안, 결정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냥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입니다. 그 국가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국가계획에서는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국가계획을 2005년도에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세종시는 그 당시에 연기군밖에 안 되었지만 이곳에 대한민국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정부종합청사 등을 이전시키겠다고 하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고 그 2005년도에 그 계획을 보고 이 조치원이나 새 연기군에 땅을 사러 내려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셨습니다. 대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성공할 일이 아니라 생각했던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다툼 많았었거든요. 대신 그러한 연기군을 세종시라고 하는 행정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런 계획은 누가 수립했겠습니까? 중앙에서 수립한 행정계획이고 그게 국가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앙에 계신 분들은 아무리 세종시에 많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종시의 지리적인 사정이나 인구 상황, 여러 가지 자연 환경 등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를
그런 행정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하면 어떻게 개발해야만 행정중심도시가 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지역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설지역 한가운데 정부종합청사를 놔두고 그 정부종합청사를 초창기에 주택이나 상가 등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로부터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을 거다 생각해서 인구 10만도 채 안 된 우리 세종시에 고속버스 터미널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터미널이 인구 20만 안 되는 곳에 만들어진 적 없습니다. 만약 인구 10만도 안 되는 곳에 터미널을 만들게 되면 그것 분명 적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세종시는 인구 지금 34만밖에 안 되는데 지금 24시, 23시, 50분까지 차 있더라고요. 서울로 다니는 고속버스 있거든요. 근데 천안만 가더라도 천안 한 인구 60만 정도이거든요. 그 천안의 정도라고 하면 밤 11시까지 운행한 차량이 있겠지만 그 천안에 못 미치는 한 인구 30, 40만 밖에 안 되는 도시라고 하면 10시 정도면 차가 끊어지지 밤 11시까지 차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 행정종속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세종시의 공무원들 출퇴근이나 또는 관청과 행정청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분들을 생각해서 그러한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을 강구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세종시의 애초 계획 인구는 30만이었습니다. 미국의 수도라고 불리는 곳이 워싱턴인데 그 워싱턴 인구도 100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인구는 적지만 수도라 불리는 곳에 그런 발전 모델을 보고 우리 세종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것을 강구해 놓은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저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행정청이라고 하는 건설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상업 지역이나 또는 주거 공간을 어디에 마련할 것인지 교통시설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강구해 놓은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에는 KTX 세종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는 지하철 우리 세종시에 만든다는 것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고속버스 노선이 서울과 세종시만 운행하는 그런 버스 노선이 있지만 우리 세종시가 앞으로 50만, 100만 도시가 된다고 하면 그 고속버스 노선을 뭐 대구나 광주나 여러 지방과 연결되는 교통망을 하나 만들겠다고 강구해 놓고 있거든요. 다만 이러한 것들이 모두 적자 없이 성공적으로 개발 사업하기 위해서는 인구라는 게 뒷받침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이곳을 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청사진이라는 것을 제시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청사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도시, 군, 기본,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인구 100만에 맞춰져서 만들 내용이었는데 지금 당장 인구가 10만, 20만, 30만 점점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면 이걸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해서 청사진 잡아놨는데 인구 10만일 때 모든 것을 만들기는 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인구 10만인데 불구하고 100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비어있는 또는 이용하는 시설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예산 낭비거든요. 그러면 인구 10만에서 20만 되었을 때 이제 터미널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청사진에 제시한 것을 이제 만들고자 합니다. 그 만드는 것을 뭐라 한다? 집행이라 하거든요. 그 만들기 직전에 수립하는 계획을 집행계획이라고 하고 저 집행계획을 뭐라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구 34만, 35만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인구 40만 딱 채워지게 되면 지하철 만들겠다고 어디에서 공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대전 지하철 2호선과 오송역을 연결하게 되는 지하철 노선을 지금 1안과 2안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1안 같은 경우는 우리 세종시의 중심 상업지역이라 불리는 도렘동이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도렘마을. 그게 중심지 아닌가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지금 이란은 지금 우리 세종시의 중심 상업지역이라는 곳을 관통하는 것으로 이란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안은 정부종합청사를 지나가는 것으로 지하철 노선을 정해 놓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안이 아마 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개발 육성하기 때문에 그 행정청 이용할 수 있는
좀 노선에다가 지하철을 만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확정되게 되면 사람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 지하철 역세권이 조성되게 되면 아마 향후 세종시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하철을 이제 인구 40만 되었기 때문에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럴 때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세종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비전 제시하는 행정계획인 반면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고 형성되었을 때 이제 막 뭔가 개발해보겠다. 그런 작심했을 때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비전 잡아주는 계획은 그 비전을 달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수립한 자를 야단칠 수 없거든요. 반면에 직접 개발하겠다고 하는 집행계획을 수립했는데 저 집행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저 계획을 수립한 자에게 야단칠 수 있고 가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직전에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하고 그래서 집행 계획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 집 앞에 학교 만들어지거나 유치원 만들어지거나 지하철 만들어지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그것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행정계획이라 해서 구속적 행정계획이란 말을 사용해주게 됩니다. 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없습니다. 오직 뭐만? 도시군 관리계획만 구속력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이 위법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또는 부당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칭하면 행정쟁송이 되게 됩니다. 내가 불법 주정차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 딱지를 받게 된다고 하면 나는 가만히 있는다? 이의제기한다. 이의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종시장이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고 하면 세종시장을 대상으로 이의제기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되고 그걸 통칭하면 행정쟁송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쟁송이 가능한 행정계획 차제라고 하면 도시군관리계획만 행정쟁송 가능하고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이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세종시를 대상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저 도시군과 동일한 말은 뭐다? 특광시군이라는 말을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청사진을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우리 세종시에 만들 것 참 많이 제시해 놨겠죠. 그러면 그 많은 다양한 발전 방안 중에 지금 당장 개발해야 될 것, 다양한 안건이 있습니다. 그런 안건 중에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그걸 하나 세워본다. 그게 입안이 되고요. 저 입안한 발전 방안이 공익에 부합하고 타당성이 있다 확인되게 되면 그것을 확정 짓는 것을 결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안 결정을 통칭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저 수립한다는 말 대신 입안 결정 고시한다 이런 말로 대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를 발전시킬 자는 중앙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전시켜 나갑니까? 세종시장이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까? 세종시장이 우리가 발전시키는 거 아닙니다. 괜히 세종시장 뽑은 게 아니라 그 세종시장이 세종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세종시장을 뽑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세종시장이면 서울에서는 서울시장이 그리고 인접해 있는 홍성군에서는 군수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에 제시한 다양한 발전 방안 중에 가장 최선의 것,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해당 행정관할 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입안하게 되고요. 만약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KTX 세종역이라고 하면 그 KTX 세종역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시설이거든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기 때문에 그 KTX와 관련된 광역시설이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세종시는 아니지만 인접해 있는 홍성군과 공주를 연결하게 되는 도로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도로시설이기 때문에 걔도 광역시설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위반하고 그 도로 설치를 시도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이들이 위반하게 되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은 지금 지방분권시대에 만들어진 법률이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개발, 정비,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위반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누가? 스스로. 그리고 도지사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누가? 스스로.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위반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스로. 다만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이거든요. 그 기초까지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최근에 경상북도의 모 시의원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사고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지방의원 스스로가 뭔가 하는 것은 좀 문제 있다 해서 광역은 그래도 신뢰할 수 있지만 기초는 좀 신뢰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도에 속해 있는 시장군수가 위반한 사안이라고 하면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하고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에 속해 있는 모든 시군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를 따로 대도시라 하고 대도시장만큼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의 경우는 누가 결정권자이다? 도지사가. 만약 천안 같은 경우는 인구가 60만 넘는 도시이기 때문에 대도시장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천안을 제외한 충청남도에 속해 있는 다양한 시군의 경우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누구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장. 얘를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들이 결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여섯 가지 다양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중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위반한 때는 시장 군수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인 결정권을 제외한 나머지를 예외적인 결정권자를 할 수 있는데 그 예외적인 결정권자는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군수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저 시장군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항 중에 오직 뭐만?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만 시장군수가 위반한 때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말 보게 되면 얘는 뭐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파트 짓는 게 목적입니다. 최근 수도권에 남양주에 왕숙지구를 지정한 바 있고 과천에 과천지구 지정한 바 있고 하남시에는 교산지구라는 것을 지정한 바 있는데 우리 과천이 가장 괜찮은 곳이거든요. 그 과천에 이번에 과천지구 지정하면서 개발할 아파트 세대수는 7,000세대입니다. 그런데 가락시장 앞에 헬리오시티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거의 만세대이거든요. 제가 세종시의 사정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저 과천지구나 또는 왕숙지구 교산지구란 말 보게 되면 중국에 뭐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파트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 만들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누구도 결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반권자와 관련되어
계급 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먼저 나야 되죠.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통칭하면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시장군수. 시장군수로 끝난다고 하면 그게 이반권자라는 것 잡아주셔야 되고요.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일반적인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래서 끝에 대도시장 끝난다고 하면 그때는 결정권자입니다. 이반권자와 결정권자는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일부는 같아 보이지만 시장 군수로 끝날 때는 이반권자이고 대도시장 끝날 때는 결정권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봐주실 것이 여기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 절차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과 동일합니다. 토지와 관련된 행정 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기초조사 실시하여야 하고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행정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은 일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번에 집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우리 세종시에 지하철역을 하나 만들기로 했다면 저 역세권이라 해서 반경 1km 이내 지역은 보통 상업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반경 3km까지는 용도지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신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왔는데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용도지역 변경 없습니다. 상업지역일 때 가격이 100이었는데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 가격이 40까지 떨어지거든요.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면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 끼치기 때문에 이런 용도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주거지역이 상업지역 바뀌는 것은 있지만 그 반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이 만들어지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주변 토지 소유자는 땅값 올라갈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땅값 달라지는 것은 우리 생활에 영향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영향 끼치게 되는 행정계획 수립 시에는 반드시 주민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 아니면 공람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상 공청회는 딱 두 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만 공청회이고 나머지는 다 공람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공람이란 말은 공고 열람의 준말인데 동사무소 가보시게 되면 우리 선거 치를 때마다 선거인 명부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 투표해 본 적 있다 없다? 있으시죠? 그러면 동사무소에 선거의 명부 비치해놓고 내 이름 석자 적혀져 있는지 확인하는 게 바로 공고 열람입니다. 다만 이 공고 열람과 관련되어서는 열람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람 기간을 며칠 이상으로 14일 이상으로 정한다라는 것만 꼭 한번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철 만들고자 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집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고자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결정 신청하게 되었을 때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주민들이 충분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 지하철 만드는 자는 이반권자이지만 이를 확정시킨 자가 있다면 그 확정시킨 자가 스스로 집행하기 때문에 뭐한다? 스스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하철 만들어지기로 했다는데 그 지하철이 어디에 만들어지게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한다면 말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지도로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지도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이번에 결정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들을 정확하게 표기한
도면을 만들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도면을 지형 도면이라 하고 저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 지도는 평면적이다, 입체적이다. 평면적입니다. 그런데 이 지형도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 우리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복습할 도서관을 지도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한 거리가 700m밖에 안 되더라고요. 700m면 한 걸어서 10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데 이게 지도입니다. 실제 집을 나서 보니 산을 하나 넘어야 되고 개천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걸어보니 1박 2일 걸리는 곳에 도서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저 하천이나 산에 표기를 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다? 그게 지형도가 되게 됩니다. 지도와 지형도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시법 시간을 한 번씩 거치셨죠. 요즘 공시법 공부할 때 등기법부터 먼저 하십니까? 지적법부터 먼저 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적이란 말 이해되시겠는데요. 그래서 한 산에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 필지에 표기를 해놓은 것이 있다면 그게 지적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 도면이고요. 이곳에 도로 하나 만들어진다 또는 학교 만들어진다. 그 위치를 명확하게 기재하게 되면 그게 무엇이다? 지형 도면이 되고 저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함으로써 도시군 관리 계획은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 지하철역이 또는 학교가 어디 만들어지는지 말로 하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명확하게 위치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형 도면을 고시하게 되면 그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구속력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시는 게 용도지역, 용도지구입니다. 용도구역이 2번입니다. 그러면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 변경할 때 돈 들어간다, 돈 안 들어간다. 돈 안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농사 짓고 있는 농림지역이었는데 그 땅을 가리키면서 이제 도시적, 상업적으로 바뀌어 그렇게만 해버리게 되면 용도적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3번 건너뛰고 4번에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번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인데 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뭐 만드는 사업이다? 아파트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 아파트 만드는 사업이라면 아파트 만드는 자가 비용 부담하면 되지 나라 예산 필요 없거든요. 대신 3번에 관한 사항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 학교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기반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되고 저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할 때는 우리 세종시에 예산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을 당장 마련해서 시행할 것인지 3년 뒤에 시행할 것인지 그걸 가늠한 행정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리 세종시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3년 안에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1단계라 표현하고 예산 확보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3년 뒤에나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분류된 것이 있다면 2단계 집행 계획인데 우리 작년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예산 많이 따오셨죠. 그리고 그 예산 가지고 뭐 한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작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3개월 지나서 기억이 안 나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해찬 의원께서 워낙 예산 많이 따오시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지금 당장 수건 사업이었던
예산 편성되어 있는 1단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필요 없고요.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좀 사업이 밀려있던 것, 그걸 국가예산 따오게 된다고 하면 그걸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었던 것이 1단계 집행계획에 승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 집행계획은 최근 3년 이내에 시행할 것인지 3년 뒤에 시행할 것인지 구분한 행정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언제만 수립하는 것이다? 도시공개설사업에만, 도시공개설사업에서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저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부터, 도시군계획설 결정고시부터 언제?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거 하나씩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받으셨습니까? 한 시간 끝나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로마스트 3번 보시게 되면 도시군관리계획 사셨죠? 그리고 1, 2, 그리고 2번 절차로서 지금 한 장짜리 있지 않으십니까? 한 장짜리 있지 않으십니까? 양갈 1번 보시게 되면 입안이란 말을 보시고 한 장짜리 보시는 겁니다. 책 보는 게 아니라 책은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흐름만 잠깐 봐주십니다. 특광지원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가 입안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기초사 이후 뭐한다? 주민의견청취. 주민의견청취 방법은 무엇이다? 공람 절차라는 것 확인하시고, 그와 동시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게 됩니다.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결정 신청해야 되죠. 그래서 결정권자인 시도의사, 대도시장, 예외적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 군수인데, 예외적 결정권자를 작년에 시험에 냈습니다. 올해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총 몇 개 있다? 4개.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스로 입안한 사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 국가계획과 연계된, 국가계획과 연계된 추천호수입니다. 시가화조정구역. 그래서 그냥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없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이 말 붙어있는 시가조정구역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어패를 보호하기 위한 장소로서 바다를 말합니다. 바다를 관할 관청하고 있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누구도 결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결정할 수 있는 절차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고, 뭐 만들어야 된다? 지형도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는 자는 입안권자이고, 고시하는 자는 결정권자라는 것을 하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와 관련된 계략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셨다고 하면, 이제 그 구체적인 특징을 잠깐 확인해 놓으십니다. 이제부터 시험에 나올 걸 같이 하셔야 됩니다. 41페이지 찾으셨죠? 교재 41페이지 봐주십니다. 41페이지 보시게 되면 1. 기초조사 차시였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기초조사를 준용한다. 준용 동그라미 놓습니다. 여기 준용이라는 말은 인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용이란 말을 법률 용어에서는 준용이란 말로 대신 표현한다는 것 확인해 주시고,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하여튼 오늘 처음 하셨으면 어떻게든 지난주 걸 꼭 보셔야, 동영상 보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공부하신 내용들 중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거든요. 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은 흔히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그 비전이라 함은 우리 개개인 기준으로 하면 꿈입니다.
저 꿈 중에 경미하고 사소한 꿈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쯤 우리 친구들이 만약 아이돌 되겠다 또는 컴퓨터 게임만 열심히 해가지고 뭐 게임으로 성공하겠다 그런 꿈을, 아니 그게 아니라 대통령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황당한 꿈을 꾸고 있다고 야단치셨습니까? 그래 열심히 해봐. 그렇게 하셨습니까? 열심히 해보자, 해봐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예 꿈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꿈이 아예 없는 것은 가능하지만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꿈은 사소한 꿈, 경미한 꿈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꿈에 해당되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경미한 사항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기조 등의 일정한 절차를 생략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반면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현실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 집행할 때는 사소한 사항도 집행할 수 있죠. 그래서 가끔 우리 집안에 10원짜리 동전이 한 10개 있다고 하면 그 10원짜리 10개 동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계획 수립하고 알뜰하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대신 그 10원짜리는 진짜 눈에 안 보이고 우리 집에 100원짜리 워낙 많기 때문에 10원짜리는 전혀 가치가 없다 생각해서 마음대로 해라. 그냥 10원짜리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집에 한 5만 원 있는데 5만 원을 쓸 때는 이걸 일주일 동안 어떻게 나눴을까 그 생각 많이 하시지만 만약 10원, 20원 남아있다고 하면 그걸 이러한 계획 수립해서 알뜰하게 가격을 적으면서 그 10원, 20원을 쓴다? 지금 경미한 것과 경미하지 않은 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중요한 집행 사항이라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해서 집행해야 되지만 10원, 20원 쓸 때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버리는 경우도 저는 많이 버려본 적 없지만 버리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래서 저 동전 가끔 10원, 20원씩 주워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1원짜리는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 아니라 뭐 하는 계획이다? 집행 계획이기 때문에 저 집행 시에는 중요한 사항을 집행하기도 하지만 사소한 경미한 사항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저 경미한 사항을 집행하는 때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결정 시에 필요한 기초조사,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협의, 심의를 뭐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 중에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때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경미한 사항 있다 없다? 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다 할지라도 절차 생략하는 법 없습니다. 대신 도시군 관리 계획은 현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기 전까지 저는 분명 배우자가 참 좋은 이야기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남자분이나 여자분에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고 만약 여자분이라면 남편분에게 새끼 밥 잘 쳐주겠다. 저도 아침밥 못 먹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여자가 있는데 두 분이 좀 시각이 다르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를 바라보는 것은 안쓰럽게 보였는데 옆에 분은 저를 안쓰럽게 생각을 전혀 안 하시던데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우리가 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결혼할 때는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일 때는 뭔가 건너뛰는 게 있는 반면 방향 잡아주는 때는 건너뛰는 거 있다 없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이해하신 걸 알고 있겠습니다. 이것 하나 하려고 엉뚱한 짓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 그것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죠.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고 관리 계획에서만 절차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지금 이분은 입안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까? 입안권자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2번에 환경성 검토와 토지의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기조사 내용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성 검토, 추천했습니다. 토지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토지 적성 평가부터 재취약성 분석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땅의 소유관계 또는 지형지물을 파악할 목적으로 측량이라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는 저 측량사무실을 아마 조치원 가시게 되면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공주시나 또는 부여 가시게 되면 저 측량사무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토지의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조사 측량을 열심히 사해놨는데 시골 마을에 해당되는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땅값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토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측량이라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어떤 동식물이 살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저 측량 조사를 뭐라 한다? 기초조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와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초조사, 도시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를 각각 달리 하게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에는 그냥 기초조사 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요. 반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하는 때에는 토지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토재라 달리 표현하게 되는데 저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세종시 전체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우리 세종시의 인구가 지금 30만인데 얘가 50만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건설 지역의 공간만 가지고는 늘어나는 20만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넓은 행정 관할 구역 중에 어디에 10만, 20만 살 수 있는 신도시 만들까? 그걸 세종시장이 꿈을 꾸는 겁니다. 실제 20만 늘어난다고 하면 차기 개발 후보지 제일 만만한 게 어디입니까? 개발지원구역에 해당되는 금남 일대이고 지금 인구 늘어나기 때문에 중부권에 대한 개발 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 여러 도시 다니면서 산을 아예 밀어버리면서 아파트 지을 자리나 공장 만들 자리 만드는 도시 없습니다. 세종시만 유일하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 고속버스 타고 내려올 때 보니까 산 밀어버리고 열심히 개발하고 있던데요. 그게 중부권이거든요. 그런 개발 사업은 우리 세종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세종시장은 지금 이 중부권에 일부 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늘어난 인구를 수용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대전과 연계되는 금남면 일대에 대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 금남면 일대가 현재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그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아마 개발 용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세종시 행정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은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이지만 그곳에 개발사업하는데 적합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걸 뭐라 한다? 토지.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란 말 쓰게 되면 개발하게 되면 많은 무게가 나가게 되는 건물을 세우게 되는데 그 건물을 세울 만한 땅인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을 토지 적성평가. 최근 자연재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재해에 잘 견딜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재해취약성 분석을 도시공기본계획 수립시에 기초조사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기초조사에도 뭐 들어간다? 토재, 당연히 들어갑니다. 저 토재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환경성 검토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 계획은 발전 방향만 제시해주는 행정 계획인 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뭐다? 집행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그 집행하게 되었을 때 그 개발 사업이 해당 지역의 자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1년 6개월에 걸쳐 4개월에 걸쳐 그 개발 사업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개발하기 전에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한다? 환경성 검토라 표현합니다. 만약 우리 세종시에 화력발전소라는 것을 하나 만들게 된다면 우리 세종시의 현재 기후는 종종과 같겠습니까?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가 만들어진 곳이라고 하면 종전에 비가 많이 오던 동네라면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게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인명사고 발생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태안이 화력발전소 만들어진 전까지는 비 잘 오던 동네였는데 그것 때문에 비가 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가끔 여름철에 가뭄이 심하다고 하면 단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태안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개발 사업을 통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도시군 기본 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까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 결정하는 때에는 뭐 한다? 환경성도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3번에 관한 사항을 잠깐 봐주십니다. 별표 3개 놓습니다. 작년 개정사항인데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동아리 3번 기초조사 등의 생략 찾으셨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기타 등등의 요건에 해당되게 되면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재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기초조사부터 재취약성 분석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기초조사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생략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박스 1번입니다.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재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이 네 가지를 모두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찾으셨죠? 위 1에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해당되는 경우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인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말을 잠깐 보기만 해놓습니다. 얘는 포기하기보다는 해주시는 게 올해 시험 문제를 맞출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기초조사와 환경성 검토 그리고 토재 이 네 가지 모든 내용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총 여섯 가지인데 그중에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저 공통된 여섯 가지 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했다고 하면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여섯 개입니까? 일곱 개입니까? 일곱 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환경성 검토와 기초조사를 공통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사안인 반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특별한 생략 요건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6개입니까? 7개입니까? 하나 더 추가되었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토지 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위 1에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해당되는 경우와 다음에 해당되는 1번부터 8번까지입니다. 왜라면 나는 외울 수 있다.
관두고 만다. 관두고 만다가 정답입니다. 대신 우리 1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일부터 5년 이내, 5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라면 토지 적성평가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서 주상공 추천했습니다. 도시공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그리고 6번 꼭 보셔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설 부지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부터 도시군계획설 부지까지 가로해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라면 토지 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재취약성 분석과 관련되어 위 동그라미 1부터 6번까지 해당되는 사유와 1번부터 3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생략할 수 있는데 우리 동그라미 1번만 잠깐 다뤘습니다. 5년이란 말 찾으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챙기실 것은 기초조사와 환경노토, 토재 6가지를 동시에, 4가지를 동시에 생략할 수 있는 6가지 생략 사유를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야구하다 보면 타선에 대타 집어넣는 거 있죠? 야구 싫어하시더라도 대타란 말은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대타가 등번호가 12이더라고요. 그리고 성함은 나도 해라고 기억합니다. 대타 12 나도 해. 여기에 해당되게 되면 기초조사를 포함한 환경성부터 토재 공통된 생략 사유라고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3, 4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험에 나올 것에 근접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1번 기초조사와 관련된 생략 사유 6가지를 봐주시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찾으셨죠? 1번 기초조사와 관련된 동그라미 1번입니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뭐하는 곳이다? 그냥 아파트 만드는 곳이다.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년에 왕숙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발표하면서 왕숙지구에는 아파트 6만 6천 세대 만들기로 했고요. 과천지구에는 7천 세대 아파트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가 세종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아직 잘 몰라서 죄송한데 서울 이야기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파트 만드는 곳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 도심지에. 그러면 이 도심지라면 보통 상업지역입니다. 저 도심지 한가운데 존재한다고 하면 해당 지역은 호랑이 사는지 천연기념물 사는지 따로 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도심지 한가운데 호랑이 산다? 우리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도심지에는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미 조사 측량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측량 따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한다고 하면 따로 기초조사할 필요 없다. 취지 이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나대지의 면적이 구역 전체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2% 미달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대지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나대지 면적이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2% 미달이라면 이하이겠습니까? 미만이겠습니까? 미달이나 미만이나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모르는 척 하지 말아주십시오. 진도가 빨리 못 나갑니다. 여기 나대지라고 하면 건물 세워지지 않은 빈 땅을 말하는데 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나대지 면적이 2% 미만이라고 하면 98% 이상은 모두 개발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다 아파트 들어 성인 상태고 달랑 2% 미만만 나대진 상태라고 하면 따로 조사 측량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설 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부터 도시군계획설 부지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다른 법률에 의해 다른 법률 추정했습니다. 지역지구 구역 단지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개발계획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령에서 지역, 지구,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면 저 다른 법령에서 장소에 대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했다고 하면 그 법에서 기조사 이미 했겠죠. 다른 법률에서 이미 지역 지정할 때 기조사 했을 겁니다. 국토계획법에서 또 따로 기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른 법령에서 지역 지정하면서 이미 토지와 관련된 기조사 마쳤다고 하면 또 기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 다른 법령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면 저 개발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기조사에 관한 절차 이미 거쳐야 됩니다. 그게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조사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관리하고자 정비, 관리 추정수입니다.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너비 12m 이상의 12m 동그라미 놓습니다.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없는 추정수입니다. 그러면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목적은 개발 사업 하는 것이 있고요. 보전 정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목적이 개발 목적이라면 아파트 새로 만드는 것인데 만약 보전 정비라면 얘는 개발과 같은 말이겠습니까? 반대 말이겠습니까? 반대 말입니다.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하지 않고 그냥 냅둔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가 간혹 도로를 이용하면서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도로가 있다고 하면 이 도로의 폭은 원칙으로 얼마이다? 4m입니다. 그런데 저 4m 도로 그리고 6m 도로의 경우는 차도 인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시골길에 차 두 대가 왕복 교차하고 길 끝에 사람이 위태롭게 걸어다니는 도로 형태라면 도로의 폭이 딱 4m이고요. 인도가 만들어지는 도로의 폭은 8m입니다. 그리고 그 8m 다음 도로가 12m 도로이거든요. 그래서 왕복 4차선 도로에 인도가 갖춰져 있는 것이 도로폭이 12m인데 저 왕복 4차선 도로에 인도 갖춰지게 되면 주변 땅이 도시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중에 보통 한 일반 주거지역까지는 되거든요. 일반 주거지역까지 되는데 그럼 설치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개발한다는 의미입니까? 개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로폭이 12m 이상의 설치 계획 없다고 하면 이것은 왕복 2차선 도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왕복 2차선 도로 만들어져 있는 동네라고 하면 개발 여지 있다 없다? 우리 세종시에도 다 왕복 2차선 도로 있습니다. 별 볼 없는 도로입니다. 대신 앞으로 아는 공무원이 이번에 도로 폭 15m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꼭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빚을 내서라도 한번 투자해보고 싶습니다. 대신 제가 98년부터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도로 만들어진다고 저한테 쫓아와서 물어본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알아서 혼자 투자하지 저한테까지 기회를 안 주시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최소한 도로폭이 12m가 개발되게 된다고 하면 그 땅은 땅값이 한 5배 정도 올라갑니다. 만약 15m에서 20m 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10배 정도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충남 도청에 교통과 국장님이 도로 설치 계획을 미리 알고 투자했다가 땅을 너무 싸게 판매하신 토지 소유자에게 고소당하셔가지고 지금 재판받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아는 공무원 그런 분 한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좀 친하게 지내셔가지고 저한테도 좀 기회를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개발 목적이다, 보전 정비 목적이다. 보전 정비. 아, 지금 책 읽고 보셨는데.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고 하면 개발하는 곳이다, 보전하는 곳이다. 보전하는 곳이라고 하면 현 상태 그대로이거든요. 따로 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기존 용도 구역을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 지구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경우. 그러면 우리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부터 제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 건축물부터 제한까지 해놓으시면 아마 시험에는 너무 지문 길기 때문에 이 표현 대신 행위 제한이란 말로 대신하게 될 겁니다.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경우 대체 동원해 놓습니다. 이것 대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폐지된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기조사 생략한다. 그리고 6번입니다. 해당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제 동원해 놓습니다. 해제한다고 하면 이것 만든다는 것입니까? 안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만들겠다고 하면 기초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개발할 때는 기초조사 필요하지만 안 만들 때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신 것으로 대타 12 나도해라는 말을 함께 보셨는데 첫 번째는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모두 생략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계획 수립되어 있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구역, 단지가 지정된 상태라면 충분한 조사 청약을 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초조사 한다 안 한다?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보전,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기초조사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나대지가 전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2% 미만. 나대지가 2% 미만이라고 하면 98% 이상은 개발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천연 기념물 살고 있는지 따로 조사할 필요 없다. 그리고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도심지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고 하면 이미 개발 사업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조사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이 무엇? 해제될 상황이라면 개발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타 12 나도해 이 여섯 가지는 기조사 환경성토 토재 모든 공통된 생략 사유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 토재와 관련된 공통된 생략 사유로서 도시군 관리계 입안일부터 몇 년? 5년 내 토재 이미 실시했다고 하면 토재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5년은 기초조사 생략 사유는 아니죠. 기초조사 포함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총 몇 개? 6개. 5년은 토재와 관련된 특별한 생략 사유이지 기초조사의 생략 사유가 못 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해놓으시고 나면 그 다음에 토지 적성평가와 관련되어 제가 추가했던 2번, 8번에 관한 사항, 2번, 6번에 관한 사항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저 이 6에 대해서는 천천히 문제 만들 때 그때 한번 보시는 거고 지금 당장은 해주실게. 대타 12, 나도 해. 얘는 작년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시험에 분명 나올 것이고 추가되게 된다면 3번 토지 적성평가와 관련된 생략 사유가 추가되게 될 겁니다. 기본은 여기입니다. 일단 시간은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쉬었다 하십니다.